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2장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제2장 창세기 제2장 1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한국 민족 구원입니다. 성기영 목사님이 됐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종환 목사님 우명으로 남순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암모세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상일 목사님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멘. 양승대 목사님 박선영 사모님이 드렸습니다. 김동엽 박영규 사모님이 드렸습니다. 김문호 이사랑 임창희 목사님이 드렸습니다. 안은정 사모님이 드렸습니다. 양유미 사모님 진주에서 정경덕 목사님 김태석 목사님 오성은 목사님, 조동필, 김정덕, 이영실, 박임, 그 다음에 배천석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양동숙 전도사님, 변창덕 목사님, 정선옥, 조향남 목사님, 조진현, 또 주상근 목사님, 이온유, 김형주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진택 목사님, 한병년 전사님, 박병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윤재익, 이해심, 이용원 목사님, 손진성 이금숙, 오재조 이은영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오태근 진길자, 최영주 목사님, 박정자 사모님, 강태중, 강예영, 무명으로 되었습니다. 김영수, 김정옥, 최노미 사모님, 노경수 목사님, 윤은석, 박영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또 열어주심을 감사. 더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기록한 영이시여 귀한 사자님들을 덮어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때 불어넣었던 그 바로 입김으로 오늘도 귀한 사자님 심령들을 향하여 영감으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되어
이 민족 전체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벳세다 광야가 한번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됩시다. 시작. 아멘. 앞뒤로 다시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녁 잘 드셨어요? 나 한 번도 못 내려가 봤는데 반찬이 그래서 어때요? 잘 나와요? 내가 모르니 뭐 또 그렇게 말 안 할 수도 없지 뭐. 반찬이 시원찮으면요 여기 내려가면 사 먹으면 돼. 여기 내려가면 뭐 이조갈비도 있고 여기 뭐 많아요. 많아. 많은데 그냥 사 먹으면 되고. 사 먹으면 돼. 아이고 아버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성경 한 장을 한 장을 완전히 조져 놓으면 일생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중국 성경 어디 가는데 뭐 다른 거 가져갈 것도 없어. 성경 한 것만 가져가면 그냥 생수의 강이 흐르지 뭐 그냥. 그렇죠? 이 성경 목사님들은요 성경 하나는 능통해야 돼. 이 성경이 이게 밥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밥 먹여주는 거거든. 성경 하나만 가져가 봐요. 어? 전 세계 가면요 호텔 다 얻어주지, 밥 다 먹여주지, 또 그냥 백화점 데려가서 다 사주지. 근데 성경이 안 들어온 놈은요 아이고 환영도 안 해요. 환영도 안 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왜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느냐. 일본 가면 일본이고 미국 가면 미국이고 요 성경 한 권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요 성경 한 권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할렐루야 붕해고 먹어요. 붕해요. 미국에 그 유저지 그 미국에 요 건너편 바다 건너에 유저지에 거기 가면요 배단이 교회라고 꽤 큰 교회 있습니다. 푹 되는 게 있어요. 배단이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나보고 부흥해달라고 사장했는데 우리 딸이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부터는 내가 뉴욕 안 가. 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왜 뉴욕을 부흥회를 내가 아주 그냥 많이 했냐. 우리 딸내미 때문에. 딸내미 거기서 학교 한다고 어차피 딸 보러 가야 될 거 해가지고 그래서 뉴욕에 부흥회 많이 했는데 도저히 부흥회를 뭐 못하지 뭐. 큰 교회고 뭐고 뭐. 못해요. 해달라 그래도. 그래서 나는 못한다 계속 그랬더니 작년에 장경동이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 욕을 바가지로 하더래. 장경동 목사가 집회를 하러 갔는데 장경동 목사가 집회가 딱 끝날 때 가서 이렇게 묻더래. 다음에 우리 교회 부흥회할 사람을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장경동 목사가 딱 그랬어. 내가 소개할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정광훈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몸을 벌벌 떨더래. 그런 너무 교만한 새끼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3년 동안 전화했는데 전화 직접 받지도 않고 그 새끼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장경동이가 달랬나고 돈 20만 원 들었다고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분은 한국에 지금 청교도에 미쳐가지고 청교도에 미쳐서 그러니 목사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을 안 가봐서 그러지 목사님 한국 가보세요. 청교도 세상입니다. 청교도 세상. 할렐루야요. 내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성경 한 권만 들어가면 크고 적고 할 거 없어. 세계 교회가 한 손에 들어와.
세계교회가. 성경 이게 안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골치인데. 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주여!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 한번 부르고, 찬송 한번. 슬픔으로 낙심될 때를 또 한번 하고, 슬픔으로 손뼉 준비! 주여 버스! 가만있어. 수답 그러면 다 끝나야지. 얘는 생각난 걸 잊어먹을까봐 또 해야 돼. 뭐냐 하면은, 그 사이에 또 잊어먹었네. 뭔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이고, 뭐. 아이고, 나이가 이게 8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 뭔 생각이 떠올랐는데. 뭔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이고. 또 하다 보면 생각나겠지. 다시 하자. 또 해요.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낙은 내게 인도하리. 보고 싶다 예수. 나부인데 예수 그소만 예수. 누가 나를 위로하리. 직성령 내 사람 보고 할 때 용기 누구 있다서 직성령 나를 믿어서 다시 한번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날 위로하리. 예수 험한 세상 난 내 길 인도한 누구 있나. 나 눈빛에 생명되시니 지게서 이 두서만 한 사람 되시니 예수
귀한 생명입니다.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아니겠어.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인데 내 생명 되시오 오직 예수 목회하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소 오직 성령 사랑 아버지 누구 인가서 오직 성령 나는 있네 대한민국 나의 조국 누가 이 땅 구원하리소 오직 성령 아멘 천년포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소 오직 성령 대한민국 나의 민족 누가 이 땅 구원하리죠 오직 성령 천교포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소 오직 성령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을 한번 구원합시다 100% 예수의 나라 만들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올해 6월 6일 날 우리 여러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 청교도티 각 성도들 교회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티 다 가져가셨죠? 자기 교회 성도들 숫자만큼 청교도티를 무한정 공급합니다. 공짜야. 청교도티 안 가져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청교도티. 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다. 이제 오셨구나. 이 집회 마치고 가실 때에 청교도 티를 교인 숫자만큼 더 이상 가져가면 주일 학생들 빼고 중고등부 이상으로 꼭 가져가시고 근데 100명 모이는데 꼭 200개 가져가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 부흥될 줄 믿고 가져간다. 그건 부흥된 뒤에는 때 새로 줄 테니까 현재 숫자만큼만 꼭 가져가시길 바라요. 가져가셔서 그냥 성도들한테 아무 대가 없이 훅 뿌리면 안 돼요. 아멘. 꼭 청교도 카드를
청교도 그 지원서를 써서 지원서를 써낸 카드 받고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아멘이요. 전도도 지원 용지, 용지에다가 기록한 뒤에 조직되지 않는 힘은 힘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또 생각이 났으니 한번 의견을 수렴해보고, 지금 말이요, 이 돌이란 놈이 말이야. 돌. 돌대가리. 이 돌이, 이놈이 지금 EBS라고 하는 케이블 테레비 그 교육방송에 나와가지고,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이놈이 말이야. 요한복음을 하는데, 미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우리 한국에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젊은 청소년들한테 완전히 도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지가 요한복음을 아냐고. 어?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해서 완전히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거든.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기 나왔잖아. 계속 해봐라. 기사 나왔어. 혹시나 했던 도울 역시나 회개하라는 문제 있는 번역 로고스는 인간 정신으로 해서 도울 교수의 리턴 투데이 평소 기독교 폄훼 발언하고 기독교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는 도울 김영욱 교수가 EBS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했다. 김 교수의 강의는 EBS 웹사이트에 영어로 읽는 도울의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김 교수는 강의에서 한국어 신약 성경의 회개하라는 문제가 있는 번역, 문제가 있는 번역이라며 헬라어 메타노이아의 뜻에 따라 다 마음의 상태를 바꾸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인다. 뭐 그거는 뭐 그는 회개하라 문제가 있는 번역, 뭐 즉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예수는 생각을 좀 바꾸자. 나는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메타노이아를 쓴 것인데 회개하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는 말씀 혹은 진리를 의미하는 로고스에 대해서도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 연관짓는 등 전통신학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얘가요, 내 강의를 못 들어가지고 말이야. 참, 내 존재의 제일 원인을 얘가 들어야 되는데, 이 도우리가 참 저나저 참.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물어보냐면, 우리 청교도가 시대적으로 벌써 큰 두 사건을 했거든요. 월드컵 T 말이야. 월드컵 붉은 악마. 붉은 악마, 그때 여러분이 내가 문자 메시지 보냈죠. 전화 한 번씩 했지요? 봐요. 그 월드컵 붉은 악마가 공식 해체했습니다. 해체. 공식. 축구 대표팀 공식 서포트 붉은 악마 해체!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청교도가 봐요. 이거 어떻게 해체되는지 우리 청교도가 보십시오. 그 여러분이 전화 한 통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되지 않는 힘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미 여러분 다 보신 그대로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이 문제 많잖아. 이 붉은 악마 이놈 때문에 결국 노무현이 대통령까지 됐는데 우리나라가 다 빨갱이 세상 다 돼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붉은 악마가 그때에 MBC에서 붉은 악마 이런 문제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도하고 나서 막 MBC가 사과 방송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청교도에서 싸가지고 우리 청교도에서 붉은 악마 해체해야 된다고 그때 여러분이 전화한 전화 통수가 MBC에 132만 건 했어. 우리 청교도가 아직 132만 명 안 되거든? 한 사람이 10개씩 퍼부은 거야, 10개씩.
이 가운데서 메시지 받고도 전화 안 하신 사람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지금 괴로워. 지금 화인 맞은 양심이고요. 아주 지금 말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사롭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사사롭게 보시려면 청교도에서 탈퇴하세요. 탈퇴하시고. 응? 지금 청교도 300만 차근차근 이루어 가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조선일보에 먼저 그 광고난 거 박옥수 2단 전면 광고난 거 그거요. 우리 내가 메시지 보냈죠?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메시지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손 내리시고.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안 받은 사람. 그대들은 어찌하여 안 받으셨나요? 예? 예? 처음 오셨어? 처음 오시면 용서해 줄게. 그거 쏴가지고 조선일보에다 그걸 쏴붙여가지고 조선일보가 뒤집어졌어요. 조선일보에서 전국에 있는 조선일보 지국에다가 명령이 내려와서 가까운 교회로 다 방문하여 목사님들에게 사과하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전화를 얼마나 다부지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조선일보 사장, 방사장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직접 전해서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걸 광고하면 되냐고. 어? 당신이 집사 맞아? 막 그렇게 퍼보고. 어떤 목사님은 또 조선일보 방사장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를 어떻게 교육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참 내가 시키지 않은 이상을 뛰어넘어서. 참,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국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뭐냐면 EBS 이걸 한번 내일 한번 이거 다시 한번 공격을 할까 말까 해야 돼? 요시. 좋아요. 요시. 그러면 내일 오전에 합니다. 하는데 퍼붓습니다. EBS. 야, 어? EBS 그 전화번호하고 그 저기 저 컴퓨터 그거 있잖아. 이메일 그거 예, 주소하고 전부 다 해서 내일 아침에 그거 넣자. 내일 아침에 넣는데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루에 50만 건씩 퍼부어서. 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야 돼. 애들한테 왜 거짓말을 가르치냐. 아멘. 도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애들한테 왜 거짓을 가르치냐. 퍼부었어. 이 자식들 정신 하나도 없는 놈들이지. 근데 사실은 이 도울 저놈은 원래부터 미친놈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국 언론계의 PD들이 전부 빨갱이들입니다. 이놈들이 지금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지금 이 각 언론계 PD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왜? 이 땅에 빨갱이 나라 만드는데 최고의 적이 교회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 발작하는데 안 무너집니다. 교회 안 무너져. 청교도 영성훈련이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할렐루야. 그럼 내일 한번 합시다. 내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번의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청교도 지금부터 다 없어져도 이거 세 건만 한 것만 해도 우리는 잘한 거야. 진짜 이건 잘한 거지. 아이고. 그죠? 사실은 이런 거 하려고 우리 청교도 만든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부순물이에요. 부순물. 중간에 짚고 넘어가는 얘기고 우리는 100% 예수의 나라 만들어보자. 옆 사람 손잡고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해보자. 에, 창세기 1장은 생명의 본체 되신 예수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 원리를 가르친 것이 창세기 1장이라면 따라서 하다 첫째 날, 다시 둘째 날, 다시 셋째 날, 다시 넷째 날, 다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따라서 일곱째 날, 따라서 눈에 환하다,
다시요. 광주 기도원이 눈에 환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가 사람에게 임하는 원리를 가르친 말씀. 라면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 아담은 오실 자의 무엇이요? 표상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온 생명의 본체 되신 예수가 사람과 어떻게 신혼생활, 결혼생활이요, 신혼생활을 해가는가. 아멘. 예수 나의 신랑.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요. 이 비밀이 그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테마를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리 이걸 딱 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 주일 부흥회를 하면은 지구촌 어디 갔었는지 이걸 가지고 한 주일 집회를 한다 하면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든지 2장 가지고 한 주일 집회를 하면 집회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실제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만 전달하는 그러한 설교에서는 안 돼. 실제로 제가 하는 것처럼 제가 강의를 하면 듣는 사람이 복제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딱 하면 창세기 2장의 능력이 임해야 돼. 그 자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말라빠진 말씀만 교회에다 전달하면 안 되고 말씀이 임할 때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해. 따바르가 따바르 되게 하라. 뭔 말인지 몰라요? 따바르가 뭔 말인지 모르지. 히브리어로 따바르가 말씀이란 뜻이야. 그래서 교수님의 별명을 내가 따바르라고 지었어. 따바르 따바르. 따바르가 따바르 되게 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따바르가 따바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한 주일 집회하면 아 그냥 듣는 사람들 하여금 하고 거기에 그런 뜻이 있었네 하고 기똥차네 맞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혼적인 쾌감만 느끼게 해서 안 되고 듣는 자들이 다 예수의 신부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 강의 뒤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밀어야 돼. 그래서 청교도는 입문이 성령의 나타남이. 청교도에 들어오는 과정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안 되면 아무리 성령 가르쳐줘도요 이거 본교회 가서 옮기지도 못하고 옮겨봤자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하신 말씀을 상고하면은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독처하는 아담이 독처하는 아담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줘 돕는 배필 배필의 역사에 배필의 역사 다른 사람이 육신의 배필 다른 사람이 다 사역의 배필 다른 사합시다 돈의 배필 다른 사합시다 배필 배필 아멘. 자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이번 집회 끝난 뒤에 배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옆에 착착 달라붙기 본트처럼 달라붙기를 바라. 아멘 아멘. 근데 이 배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시냐?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자. 내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먼저 되자. 아멘. 네, 먼저 두 번째 강의요. 두 번째 강의. 1번째 강의고. 세 번째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되는 과정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내가 너를 첫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노니 사람의 결혼 과정을 통하여 결혼 과정을. 자, 오늘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인데,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첫째 날 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다시 보시면은 창세기 2장을 다 넘기시면 창세기 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합시다. 창세기 2장 다 찾으셨으면 여기 보면은 22절 읽으시면 21절 읽으시면 20절 읽으시면 20절 시작. 또 아멘 할렐루야.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뭐 하심? 하나님이 배필을 만드는 원리를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신 뒤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뭐 하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했다. 깊이 잠들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배필이 일어난 거예요. 하와가 생긴 거예요. 아멘이요.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서 이것으로 곧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이건 뭔 뜻인가? 이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이게 아담이 예수란 말이야. 예수. 아담이 예수란 말이야. 예수. 할렐루야. 하와는 곧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의 신부인 아담의 부인인 하와는 이것은 신약의 교회란 말이야. 교회. 교회인 여러분과 저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와인 신약인 교회가 어떻게 생기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이 깊은 잠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그리스도의 죽음. 다섯.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이 3일 동안 죽는다는 걸 잠들었다. 예수님이 잠들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 잠든 사이 그 3일의 죽음을 통하여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창이 찔리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와 물.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 피와 물 이것이 신약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물. 증거한 이가 세신이 곧 피와 물과 성령이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벌써 예정되어 있었고 예수가 와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미 벌써 아담과 하와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시를 하고 계셨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이미 벌써 이것이 다 들어가 있었던데 창세전에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들어가 있었다. 창세전에. 한 번 더, 성경은 참 신기하다. 참 성경은 신기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모든 배필이 생기는 원리를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인 신약의 교회인 성도들,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과정을 말씀한 것과 동시에 이쪽 동네의 모든 배필들 여러분과 저의 사역의 배필 따서 사역의 배필 육신의 배필 물질의 배필 기도의 배필 이 모든 배필도 배필은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섯, 주여, 배필을 주세요. 이번 집회 끝나고 여러분에게 다 세월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다 배필이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배필 일하기 원해요? 그럼 지금 일하는 거에 1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 목회는 목회, 사업은 사업, 모든 것에 배필이 붙으면 현재보다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배필은 어떻게 생기는지 성경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통하여 배필이 생기는 벌써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배필도 아담의 배필도 이렇게 생긴 것처럼 우리의 배필, 나의 배필도 결국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배필은 어떻게 생겼는가? 아담이 배필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담의 배필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세요. 아담 배필. 아담을 배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아담을 깊이 뭐했다? 잠들게 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잠들게 했다는 것은 잠이란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것 중 3일 동안 죽는 거. 성경에 죽음을 잠이라 그러잖아. 아멘. 그 예수가 죽음으로 신약의 배필인 신부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이 깊이 잠든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배필도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과 나의 배필도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우리의 배필이 생겨나려면 내가 일단 그 배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게 잠들게 해, 잠들게 해. 잠들게 한다. 뭐 들게 한다? 잠잡아요 지금. 잠자면 배필 바로 일어나버려. 허이, 배필이 일어났다. 그런 잠은 첫날 자도 안. 다시 뭐냐면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물질의 배필을 되기를 원하여?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죽음의 잠을 자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내가 그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내 배필이 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를 향하여 죽지 않으면 절대 그는 내 배필이 돼. 돕는 배필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멘. 따라서 죽지 아니하면 배필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배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희생적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린 것처럼 성도를 향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그러한 희생의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희생적 목회를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에게는 왜 배필이 생기냐? 정강훈 목사에게는 왜 배필이 생기냐? 정강훈 목사를 돕고자 하는 이 죽음을 불사한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왜 생기냐?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 아멘. 아멘. 인간이란 게 무슨 사랑제일교회니 다르고 여러분 교회 성도가 뭐 다를 줄 압니까? 다 조선 인간은 다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아. 근데 어떻게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정강훈 목사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일어서냐? 이것은 미안하지만 내 자랑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2층에서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니까 나는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뭐 빼도 박도 못해. 제가 우리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살살 내가 먼지나 살살 털면서 살살 머리만 깨만 부리고 이렇게 내가 목회한 게 아니고 나는 성도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쏟은 거야.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도록.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내 배필로 일어서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여기 우리 집회할 때 저기 앞에 춤추는 유민자 집사 있지? 제 저기 뒤안전 제 있죠. 제가요 목사님을 위하여 날 위하여 목숨을 걸게 위해서 막 헌금하고 막 생명 걸지만 제도요 인간입니다. 제도요 내 피를 안 먹고는 절대 저리지 않습니다. 제도 보통 깍쟁이 아닙니다. 다 더하기 빼기 다 할 줄 알아. 다 할 줄 알아.
왜 갑자기 심각했냐. 저 위에 2층에 있는 저기 저 황순엠 집사라고 해서 황순엠 곰 황순엠 너 일어나봐 황순엠 일어나봐 황순엠 일어나봐 황순엠 황순엠 일어나봐 일어나봐 황순엠 옷 입고 옷 입고 밑으로 내려와 일로 내려와. 황선아 일로 내려와. 뒤로 내려와. 일로 내려와. 왜 또 가만 앉아 있어? 빨리 내려와. 그래서 야. 62살인데 야 그래 내가. 황선엠 일로 내려와. 일로 내려와 봐. 황선엠요. 아이고. 참 황선엠요. 황선엠 요 밑에서 이게 한신 부동산 하는데 황순애미가 한번 싸움을 시작하면 장이동이 시끄러워. 작년에도 교회 가자고 전도했는데 교회 안 온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일주일 입원시켜 가지고 병원비 70만 원 물었어. 교회 안 오는 거는 좋은데 왜 예수님을 비방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반 때려가지고 여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70만 원 물었어. 병원 황순엠 여자 참 황순엠인데 황순엠인데 집에 갔나? 내려온다 하더니 집으로 갔나? 빨리 와!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못 믿어 집에 갈 수도 있어. 황순엠 지 맘대로 해요. 새벽이고 밤중이고요. 내 잔다는데도 와가지고요. 아이고. 황선엠 때문에 시간 다 간다 이거. 황선엠. 안 오냐? 빨리 와. 곰같이 생겨가지고 빨리 와봐. 빨리 와봐. 황선엠 빨리 와.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배필. 황순애미가 나의 배필이요. 저런 게 뭘 배필이냐고? 황순애미는 이 배필 중에서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중에서 돈의 배필이야. 돈의 배필인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황순애미 일로 와봐. 황순애미 1년에 세례교인을 50명 만들어요. 처음 들은 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참, 또. 다 늙어가지고 또 이렇게 괜히 또 수줍어 하는 참. 아이고. 남들 없을 때 그래야지. 남 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황순애미가요, 그 지금 앞, 저 남편이 한동호 장로님인데 한동호 장로님 만들어 달라고 나한테 빼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님 만들어 줬는데 근데 황순애미가 이게 공주 여자야. 공주 여자인데 세상에 같은 동네에서 결혼했어. 같은 마을에서 결혼했는데 한동호 장로님이 경북대학교 지방대학 중에는 경북대학이 괜찮잖아.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를 다녔어요. 이 돈이다. 황순애미 이거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황순애미가 그 경북대학 다니는 총각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도장을 파가지고 혼인신고를 미리 해버렸어. 그래서 결혼을 한 거야. 네 얘기 한번 해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능력 있고 말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아니요, 그 말 하면은 여기 목사님들이 여기 다 교회에
좋은 사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오히려 저 그 결혼길이 확 열려. 딸내미가. 황순애 얘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근데 황순애미가요 참 황순애 복 받는 거 보면요 생긴 거 보세요. 어떻게 이런 게 돈 벌게 생겼나. 근데 지금 재산이 한 100억 됩니다. 재산이 한 100억 되고 현찰만 한 30억 있습니다. 은행 통장에. 근데 지금 이 청교도 센터 질 때에 지금 돈 10억을 낸다고 지금 10억을 낸다고 일부러 그러는데 10억을 낸다 그러는데 근데 황순애미가 이 복 받는 걸 보면 참 부모의 신앙이 중요해요. 황순애미 엄마가 황순애미는 이렇게 생겨도 황순애미 엄마가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유관순시대 때 이화여고를 나온 대단하지. 그러니까 신여성이란 말이야. 신여성. 신여성인데 그러니까 황순애매 엄마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황순애매 엄마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황순애 동생들 그 밑에 자식들이 다 잘 됐어. 시골의 공주 출신이 말이야. 황순애만 이렇게 형편없이 부동산 하지요. 황순애 동생들이요. 외과 의사들이고 지금 대단 기라성 같습니다. 그 시골에서 엄마가 심은 걸 따라갈 사람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부모의 심음은 누구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나도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도 많이 심어요. 나도요. 놓아. 나와 서 있어. 가만 서 있어. 곰이 도망가면 안 돼. 근데 이 황순애미 엄마가 얼만큼 주님을 잘 섬겼냐. 황순애미가요, 시험 들었어. 얼만큼 주님 잘 섬겼는지 한번 황순애미한테 한번 들어보죠. 황순애 엄마가 그 옛날 원색적인 신앙이야. 옛날에 공부를 한 신여성인데도 예수는 아주 원색적으로 믿는 거예요. 황순애 엄마가. 그것 때문에 황순애미의 형제들이 다 복을 자식들이 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요. 그래서 엄마가 네 얘기하지 말고 엄마가 주님 섬긴 얘기 한번. 할렐루야. 목사님은 저 망신 주는 게 취미시거든요. 근데 정말 돈 400원 주고 나무도장 타갖고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 대접하시려면은 저기 뭐요 아버지 생신상보다 더 잘 차렸고 또 목사님한테 대접해 드릴 닭을 기를 때도 분리해서 기르시고 또 저 가을 신방을 하시려면은 도배장판 싹 한 달부터 준비하시고 난 그 닭을 키울 때도 목사님 신방 닭은 따로 키운다. 목사님 신방 올 때 잡아드릴 닭은 따로 키우는. 모이도 따로 주고. 이해해봐, 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심은 것은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생일상은 개떡까지 차리고.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그 신방상은 아버지 회갑잔처럼 저리 가라는 거야. 그래 아침부터 한복 입고. 아멘. 계속 해봐. 엄마가 그래 했네. 뭐, 일주일 전부터 엄마가 벌써 목사님 신방 온다. 한 달 전부터 저기 도배장판하고 은수저 닦고 그리고 신방 다니시다가 사모님이 뱀한테 물렸는데 그걸 입으로 빨아내셔갖고 입이 막 이렇고 근데 난 저는 너무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게 아니 발 물렸으면 물린 거지 왜 그걸 입으로 빨란 말이야. 에? 아유 그래갖고 저는 예수를 잘 안 믿었었어요. 그만. 그래가지고 엄마가 목사님 하나를 하면 쩔쩔매고 그것도 무식한 엄마도 아니고 세련된 엄마가
목사라 그래야만 그냥 겁을 내고 쩔쩔매니까 반발 심리가 생겨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신랑한테는 시집 안 간다.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목사한테 붙잡혀 쩔쩔매는 거, 난 저런 삶은 살지 않는다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신랑을 선택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장로님은 육가 원칙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 그래서 전되는 데 30년 걸렸어요. 오늘 말이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신랑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그 신랑을 예수 믿게 하느라고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여 가면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래서 도장 판 거예요. 도장판 갖게 하시잖아요. 같은 마을에 사는. 그 남편이 너무너무 진짜 좋아서 한 마을에서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숭아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에 남편이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맨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400원 주고 나무 도장을 파다가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제 중학교 동창 조창성이라는 애가 호적계를 보는데 그걸 우리 대비한테 일렀어요. 그래갖고 우리 대비가 막 혼인, 결혼 되게 반대했어요. 대비가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 아주 이 저 장로님이 그 당시에 경북대학을 들어가니까 청년 중에 그 마을에서 제일 나은 거야. 그러니까 5만 처녀들이 경쟁이 붙는 거야.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얘가 급해가지고 다른 처녀들 다 따돌리려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도장을 파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 근데 혼인신고를 받는 그 면에 있는 서기가 황선혜하고 저 중학교 동창인데 결혼식도 안 한 얘가 와서 혼인신고를 해버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 장로님의 어머니인 그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일러버렸단 말이야. 어? 아들님이 이미 혼인신고 했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황선혜 처녀를 죽이려고. 아주 되게 심하게 결혼 반대를 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해약해자고 그랬어요. 저희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해약하지 말고 살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목사님. 황선혜가 나와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됐냐? 어느 날 달밤이야.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를 와서 그때 교회 온 지 이사 온 지 한 세 달 됐나 네 달 됐는데 내가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안 싸우고 사이 좋게 살라고 주보에다가 한 번이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주보에다 써놨어. 특별히 우리 동네에 있는 가까이 있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와도 절대 등록을 못해요. 쫓아내요. 왜? 목사님들끼리 내가 마음이 안 상하려고. 아멘. 이렇게 신방을 다녀도 서로 알아요. 저 사람은 광천교회 목사님, 요건 장의주일교회, 요거는 사랑주일교회. 서로 알면서도 목사님끼리 인사 안 하는 거야.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거야. 알면서도. 왜? 우리 교인이 너희 교회로 갔다 이거야. 나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마귀 역사인 줄 알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전 성도의 93%가 우리 교회가 첫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예수 믿은 교회야. 그래서 나는 그런 목회의 신조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황순애미가 요 밑에서 그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답심리 있다가 이 교회를 사가지고 왔어요. 원래 이 교회가 우리가 지은 교회가 아니고 이게 통합측 교회인 장석교회 자리입니다. 이게 장석 통합측교회 장경교회 이 교회가 영락교회에서 개척을 해준 교회야. 영락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영락교 한경주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야.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이 지금은 이 예배당이 적을지 적게 보여도 이게 1960 몇 년도 황장로님 이게 몇 년도였어요? 1969년도에 지은 교회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요 서울시 장안에서 이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영락교회 다음으로 큰 예배당이에요. 이게 큰 예배당 사이즈가 옛날 교회치고는 아멘이요. 그때 옛날에 지어서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해가지고도 지금 이게 예배당 좀 이렇게 고치려고 이게 흘러보면 아직도 안 흘려. 옛날식으로 지어서 아주 튼튼하게 지었는데 그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가지고 왔고 장석교회는 요 옆에 가서 105억을 들여서 105억을 들여서 이용남 목사님이 통합적교 옆에 크게 잘 지었어. 이 교회를 우리가 사가지고 왔다고. 왔는데 이 교회를 소개하는 부동산 하시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답심리 있었거든?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2층, 3층 한 건물을 다 썼어요. 부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일로 이사 올 때, 그때에 서울 시내에서 전국에서 월세를 제일 많이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 교회는 부흥됐지, 성도들이 한 천여 명 모이지. 그런데 예배당이 없고 남의 빌딩에서 쓰는데 한 달에 월세만 그때 그 당시 돈으로 540만 원 줬어. 한 달에 월세를 540만 원. 한 달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500,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난 사실 예배당 안 질라 그랬거든. 성도들한테 또 안 짓는다 그랬다고. 안 짓고 2층 개척교회에서 계속하고 계속 개척교회만 늘려나가려고 교회만 많이 개척해서 그때부터 난 민족 복음화에 불탄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 안 질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안 짓고 그래서 교회를 몇 개 개척했어요. 저 강동구에다도 하고 해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줘도 이게 교회를 못 이끌어나 하더라고. 교회가 망해버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그럼 마련을 하자 해가지고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를 어디서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되나요? 기도하는데 이 속에 구름 같은 것이 확 떠오르면서 음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감동이라고 하도 아주 애매한 그런 이 소리가 너희 교회는 드림랜드 있죠 요 앞에 드림랜드와 석관동 여기 외대 사이에 있느니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 내가.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파트 동네도 아니다. 기존 마을이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 내가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주님이 교회 짓는 것도 다 인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황장로님을 황장로님 저 뒤 2층에 있는데 황장로님을 불러가지고 단도직입 쪽을 내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니까? 드림랜드와 이문동 사이에 아파트촌 말고 기존 마을 동네 우리 교회에 있으니 거기를 빨리 찾아보라 그랬어. 내가 새벽에 음성을 듣고 그랬더니 황장로님이 이 주일을 부동산을 다니며 뒤진 거야. 갔다 오더니만은 일주일 후에 보고가 왔는데 부흥회 갔다 오니까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그 목사님 그 말씀 들은 게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교회가 있는데 장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나가려고 이 교회를 팔려고 내놨는데 절대 교회로는 안 판됩니다. 너무 좋은 데 있는데 이걸 교회로 팔아버리면 그 교인들이 여기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현대건설에다가 여기다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게 천평이요. 땅이 천평이요. 천평인데 이걸 다 헐어내고 교회로는 안 준다 이거야. 연립주택을 짓고 그래서 그 현대건설에서 장석교회를 새로 짓는 공사 대금으로 이 땅을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당을 헐고 여기다 연립주택 짓는 가설계가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틀렸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 참 기도는 했는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현대건설에 넘어가서 가설계 나와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샥 믿음이 들어와. 그래서 장로님 보고 그랬어. 부동산 업자한테 이걸 돌리도록 빨리 압력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부동산 하신 분한테 우리 목사님이 이걸 꼭 교회로 사야 되니까 한국에 교회 하나가 새로 짓기는 얼마나 힘들어. 있는 교회 하나가 흐러지면 안 된다. 아멘이요. 나는 그때부터 이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난 컸다니까. 우리 교회가 안 가도 그거는 연립주택 지면 안 된다. 교회가 있었던 자리는 교회가 계속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업자를 내가 오라 그랬어. 그래 왔어요. 장로님 데려왔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 질렸냐. 현찰 5천만 원을 줬어. 부동산 소개비로.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가야 돼. 5천만 원을 딱 주니까 부동산 업자가 눈이 후그닥 뒤집어져. 야야. 아이고 야.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거 가만 서 있어. 요 앉아 그러면 거기 그늘진데 앉아 거기 가만. 멀리 도망가면 안 돼. 들지면 도망가면 안 돼. 거 가만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대? 5천만 원 현찰을 주니까 부동산 업자가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5천만 원 현찰이니까 눈이 헤딱 뒤집혀. 이 돈을 이걸 교회로 안 바꾸면 이 돈 내놔야 된다 그랬어. 소개비. 그냥 이 사람이 5천만 원 먹으려고 어떻게 했냐. 장석교회 장로님들 당회원들 스물 몇 명을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는 거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가지고 새벽 기도 장로님이 앉는 옆에 붙어 앉아서 새벽도 끝나자마자 장로님 이 앞에 가서 해장국 하나 삽시다 해서 다 1대1로만 스물 몇 명을 만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는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저 교회를 헐고 연립주택을 짓습니까? 그 어느 교회도 교회에 헐어가지고 벌받아서 장로들이 다 죽었다네요? 장로님들한테 스물 몇 명한테 말이야. 장로님들이 교회를 헐면 장로들이 죽었답니다. 그래도 장로님들이 겁먹어가지고 장석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팔아야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로 팔면 우리 교인들이 이사 갈 때 안 따라가고 옛날 다녔던 교회 정이 되어서 여기 주저앉을까 봐 교회 안 된다니까 이 연립주택 부동산업자 하는 말이 내가 소개하는 교회가 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개척교회고 설교를 얼마나 못하는지 10년 된 데서 성도가 2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 그런 교회한테 팔면 절대로 성도들이 안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업자 하는 말이 절대로 계약할 때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나타나면 안 되고 형편없는 목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 없이 형편없는 목사가 한다가지고 계약서를 썼어.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밤중에 숨어가지고 봤어. 여기 와서. 왜냐면 나는 나타나면 안 돼. 정나온 목사가 산다 그러면 절대 안 판다는 거야.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후라시불 비춰가지고 여기 와서 숨어서 이 예배당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오게 됐는데 아멘. 그 대신 내가 성격이 어떻습니까? 장석 교인들 한 명도 여기 안 받았습니다. 첫 이사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장석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몇명 선서 나가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추방했습니다. 당신네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교회가 멀어서 거기는 못 간대. 거기 못 가려면 다른 교회로 갔어요. 여기 광천교회를 가지 다른 교회로 갔어요. 사랑제일교회는 못 다닙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장석교회 장로님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가면 장로님 만나요. 만납니다. 당당하게 내겠죠. 장로님 교인들 내 한 명도 내가 안 받았습니다.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를 오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대단한지 답신리에서 일로 이사 올 때요. 한 가정도 안 떨어졌어요. 한 가정도. 전체 잠침리 사는 성도들이 전세방을 다 빼고 집을 다 팔고 일로 출애굽했어. 출애굽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이야 한 천여 명이 답심리에서 전부 다 전세방 빼고 집 빼가지고 일로 다 이사를 오니까 이 적은 장위동 동네에 집값이 다 올라버린 거야.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집값이 오르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게 30몇억 주고 샀는데 돈은 그때 내가 4억밖에 없었고 나머지 빚을 이게 빚이 30억 빚주고 샀어. 30억. 그 당시에 30억을 빚주고 샀단 말이야. 샀는데 30억을 어떻게 만들어? 그 성도들 보고 전부 집하고 전세방 다 내놓으라 그랬지.
나는 그런데 그 이제 황선생님이 여기서 부동산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사를 와서 다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일로 와봐. 이건 나, 이건 놓고 안 뺏어갈게. 나와봐. 아, 괜찮아 이거. 아, 배가 튀어나왔다고? 그 배, 그 배는 다 알아. 그걸 가린다고 배가 들어가냐? 배가 불러서 이걸 안고 있어야 된대. 아이고, 나 참나. 그 배가 그 배지, 그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방어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 전세 집 팔아서 다 헌금하고 보통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갖고 방어 들어왔었어요. 다 월세. 그래서 나는 2단인 줄 알았어요. 2단. 예를 들면 전세방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그 얼마짜리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한 달에 10만 원짜리 주세요. 그러니까 월세로 100만 원. 최고 부자가 300. 우리 교인들이 최고 부자 300. 보증금 300만 원에 한 달에 20만 원짜리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답심리에서 우리가 5천만 원짜리 방이 있었는데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박수 한번 헌금해.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을 잃은 것밖에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황선혜미가 한두 명도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니 요 앞에가 부동산이니까 황선혜미가 하 드디어 2단이 하나 왔구나. 그래가지고 황선혜미가 어떤 교회인데 도대체 저런 교회가 다 있냐 해서 주일날 저녁에 황선혜미 다닌 교회는 여기 장이감리교회였어. 장이감리교회였었고 그래서 이 하도 성도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에 주일 저녁에 이제 2단이 어떤지 구경하러 오려고 저기 온 거야. 왔다가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2단 잡으러 왔다가 나한테 걸렸어. 그러니 보니까 이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초대교회요 사도행전인 거야. 그때 이 황선혜미가 이제 호적을 옮기려고 나 이제 장이감리교회 안 다닌다 이게 2단인 이 교회 다닌다 이게 다닐라고 주보를 보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 다닌 사람은 등록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주보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네가 나를 어떻게 꼬셨냐? 거짓말했죠. 영등포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밤 11시에 가을인데 그때 아주 공기가 아주 상쾌한 가을이었어요. 달빛 아래 요 앞에 여기 뭐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자고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과연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인가 아닌가 확인해내냐고. 잘못되면 나만 믿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30분을 이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한테. 그 여자인데 이래요. 나는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큰 일로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해야겠대. 교회로 오시오. 그러니까 교회로 안 오고 요 앞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자기가 한대. 거기 와서 자기를 좀 살려달래. 그래서 이거 야, 이상하다. 남이 뭔 급하냐. 그나 뭐 사람이 죽어가나. 난 걱정스러워서 갔더니 30분 동안 사람이 안 나타나. 그 길거리에 난 보통 문제 같으면 난 집에 들어오지. 근데 난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사람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3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요 뒤에 숨어가지고 얼만큼 인내심이 있는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참 개짜요 이거 개짜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 그래서 제가 30분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생명 바쳤잖아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목사님한테 배필이 되는데 시시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30분을 기다렸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 야, 어떤 미친 년이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야. 밤중에 30분 동안 그 부동산을 들다 와도 불을 꺼놓고 사람도 없어. 그 30분 있다니까 꼭 공 같은 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몸이 아니지, 날씬했지. 그래, 그렇다고 속아줘.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문을 따는 거야. 문을 따가지고, 부동산 막 엉망진창이야. 지저분한 부동산에 앉혀놓고는 나한테 있는 거야. 목사님 교회에 나 좀 다니면 안 되냐 그래. 그래서 내가 왜요? 보니까 자기는 본교회가 영등포래. 영등포인데 자기 혼자는 아무리 멀어도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자기 신랑을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한번 갔다 오더니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야. 너무 멀어가지고 거짓말한 거야. 그 목사님 교회를 가서 보니까 주보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등록을 안 받는다고 써였는데 자기 하나만 받아달라고. 자기 하나만 받아. 왜냐하면 자기 아빠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영등포고 뭐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등록 안 받는다. 요 다른 교회 가까운 개척교회 가라 그랬다. 그랬더니 자기 하나만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영등포라.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 집사님은 내가 그러면 한 사람 처음으로 내가 한 사람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한신부동산 거기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온다 그러니까 남편 구원시키기 위하여 영등포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요 장희감리교회 집사였어 이년이. 이년이가 근데 왔는데 은혜를 받아. 이러는데 성격이요 개치랄이요 개치랄이요. 세상에요. 한번 싸우면 장희동이 들썩들썩하는데. 근데 하루는 나한테 고민을 말하는 거야. 황순애매 자식이 둘이야. 아들이 황창섭이야. 황창섭이가 그러니 뭐 이 한을 가지고 살았지.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에 1등 했어. 전교에 1등 했어. 전교에 1등 했는데 전교에서 1등을 했는데 이 황순애미가 그가 중간에 한번 세상으로 갔다 오는 게 커요. 절대 중간에 세상 갔다 오면 안 돼. 황순애미가 나는 우리 엄마 예수 믿는 거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 벌을 다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그랬는데. 아니 닭을 기르면 똑같이 길러야지. 목사님 드린다고 그거는 감춰놓고 쌀만 먹이고 그건 안 되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돼지를 기르면은 막 축복받아서 기가 막 코끼리처럼 이렇게 막 이러고 땅이 배가 끌리고 그러고 팔아가지고 홀랑 목사님 양복사 드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난 일부러 안 믿는 저의 남편을 찾아서 왔어요. 와갖고 사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남들이 교회를 가는데 나는 11시까지 자고 아침 겸 점심 겸 먹고 기분 되게 좋잖아요. 막 영화 보고 그렇게 사는데 일요일날 주일날 많은 분들이 교회 갔다 막 오는데 나는 손해나는 기분이 들더라고. 아, 나는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너무너무 재미없고. 그렇게 이제, 뭐, 그냥 1년에 한 10번도 안 갔지만, 한 주일에 한 번도 안 갔었어요. 그러다 이제 꿈속에서 막 그 옛날에 막 그 아톰 미니카 있었죠. 이렇게 밀으면 막 싹 가는 거. 그것처럼 꿈속에 사람들이 막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막 별똥별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천사가 막 사람들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별똥별 떨어지는 거 더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천사님 이렇게 다니고 아줌마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천사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어디로 저렇게 날아간대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거의 닫히는데 왜 이래고 있느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날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내 어깨를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줘서 제가 이렇게 날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지붕 꼭대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그 십자가에 걸려서 배가 탁 긁히면 죽게 생길게 그렇게 살랑말랑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승질이 또 급하거든. 난 다혈질이고. 그래서 내가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 그때는 막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 급하고. 그래서 제가 천사님한테 저는 왜 이렇게 안 날린대요 그랬더니 천사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거의 닫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라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믿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돼서 안 날르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밤새 그렇게 하고 꿈을 깨서 이제 또 교회를 가면은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었더라고. 맨 헌금만 해라고 전도해라 그러고. 그러면 제가 이러지, 아이고 전도해서 사람이 많아야 헌금이 나오니까 머리도 되게 좋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비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꿈꿔요 막. 그래가지고 이 황순애매 소망인 그 황창섭 아들이 지금도 저 2층인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까지 1등했어.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대학 2학년 때 그 자매님 애인을 하나 사귀었는데 이 애인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정신에 착란이 생긴 거야.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 막 펑펑 난 세상 살 소망도 없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나는 이 애기가 전교에 탑탑탑해서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대학 2학년 때 그 처녀 하나 학생하고 교제하다가 걔가 그냥 싸워가지고 둘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막 펑펑 울어. MIT 공대 보내려고. MIT 공대 보내려고 그랬대. MIT 공대 아들내미를. 자,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황선생님한테. 내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황순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바로 이 말씀 내가 드리려고 불러냈습니다. 내가 황순애을 위하여 잠을 자야겠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처럼 황순애을 대상으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황순애으로 하여금 내 옆구리에 피를 마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내 집사님 아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나 밥 안 먹고 금식에 들어갈 거야. 내가 금식한다 그래서 붕해하면서 금식을 했어. 다른 교회 가서 붕해 밥 안 먹었어. 내가 금식을 했다.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니까 황순애미가요 세상에 이런 목사를 처음 본 거야. 이제 그냥 황순애미가요 뒤집어치는 거야. 내가 밥 안 먹고 지를 위하여 지 아들을 위하여 내가 금식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황순애미는 이제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보다가 내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야. 황순애미가 막 미쳐버려. 이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위하여 자기가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한다. 그것도 집에 노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금식을 이제 끝났는데 일주일 금식을 내가 끝났는데 애가 병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어요. 난 게 아니야. 안 났어요. 그 당시는 안 났어요. 안 났는데도 황순애는 병 난 거와 관계없어. 병 낫는 거는 관계없이 그다음 뭐라고요? 너무 간증이 많잖아. 나는 목사님이 아예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예예. 예.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 인간은 상대성인데 죽어도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이 정도를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이 우리 아들의 병도 고쳤고. 또 하여튼 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걸 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 앞날은 목사님이 과거더라고요. 뛰어야 벼룩이더라고요. 뭐 그냥 순종하는 게 아멘이 제일 네, 저기 뭐 답안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목사님. 들어가 이제 들어가. 근데 목사님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남아노요새에 대해서 그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기 아주 예수님 믿는 게 맛이 있더라고. 그냥 이렇게 맛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그거를 예배 시간에 많이 느껴요. 그거를 말이야 김치가 여러 가지 맛이 있듯이 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그런 맛이 기가 막히게 흘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4, 6년생 개띠 63살인데 이제 목숨 걸고 모든 걸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주 욕심을 부리고 그냥 막 저는 그래요. 안 뺏기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든지 내 일을 해 주시더라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 봐.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부동산 해 가지고 한 달에 최소한 3천만 원씩 벌어. 하루에 최소한
현, 저, 배산이 100억 있는데도 또 3천만 원 버는데, 얼마나 나한테 잘하냐 하면요, 하여튼 간에요, 잘하냐 하면, 내 작년 가을에 한 두 달 전에 미국 갈 때 말이야. 미국 갈 때 나한테 돈 1억 줬어. 나한테 1억. 쓰라고. 미국 가서 내가 전교도 목사님들 데려간다니까, 목사님들 데려갔는데 돈 없이 가면 되냐고. 돈 1억 주면서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 잘 사주라고 그러면서 돈 1억을 줬는데, 그 1억도 이 황순애미가 준 게 아니고, 장로님이 줬는데 황순애미가 중간에서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었어, 안 주고. 에이, 오늘은 그냥 완전히 처형. 다름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희생적 헌금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내 이름은 안 쓰고 자기 이름만 그 주일날 써서 낸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이름만 쓰고 내 이름은 안 썼는데 속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이 딱 1억짜리 수표를 주면서 목사님 가서 나는 거기 나가서 기도받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바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갖다 드리고 아들하고 며느리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아들 통장에다 40일 동안 감춰놓고서 목사님이 돈 갖고 오라 그러면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하고 안 갖다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을 가신다는데 월요일 날 가시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말을 하나님은 딱 나타나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미루시더라고. 미뤄 이렇게 미뤄. 그래가지고서 그 저기 뭐요 목사님 내가 그를 사랑하고 또 내가 그가 힘들 때는 안고 있고 내가 그가 어려울 때는 내가 함께는 저 자니 너 그 목사님 속 썩이지 말고 돈 빨리 갖다 드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래도 가만히 버티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딱 제 마음을 터치하시더라고. 뭐라냐면 요렇게 남들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벌어보지도 못하는 돈 너는 만져보고 벌어봤으니 가문의 영광이로 여기며 감사해라. 근데 하나님이 말을 되게 잘하셔. 머리도 되게 좋아요. 들어가. 그래서 저녁에 일요일 날 저녁에 10시 넘어서 무조건 이제 갔어요. 아침에 그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하루 종일 버티다가 돈이 1억이 아깝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댁 사택 찾아갔어 10시 넘어서.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유 내일이 주일인데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기도받고 그날 정말 왔어요. 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다 잘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리고 아들내미 항찬섭 그 결혼하는데 주례비를 나한테 2천만 원 줬어. 주례비. 그러면 보십시오. 내 물질의 배필 맞죠? 아멘. 지금 너네가 돈 없을 때는 돈 빌릴 때는 쟤밖에 없어. 돈 그러면 돈 가져와야 돼. 그런데 황순애미라고 저 인간이 별 더 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 인간이 뭐 별 차이 있냐고. 근데 황순애미가 이렇게 내 물질의 도움의 배필로 1억 줘 그러면 1억도 주고 지금도 돈 몇천만 원 가져와 그러면 가져와요. 그냥 가져오는데 그것이 내가 황순애미의 아들을 위하여 금식한 것 때문에 그래. 이 사건이 때문에 이게 잠든다는 거야. 죽음의 잠. 따라서 죽음의 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잠을 채웠다.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인 신약의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배필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이 나의 배필이 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십자가에 잠을 자야 된다고. 잠을 자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날 위해서 배필이 안 되는 거야. 나를 돕는 배필로 일어서지 않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배필이 없다 하는 것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끼리 한 얘기로
뭐 우리 여기서 뭐 망신당할 일이 뭐 있나요? 다 같은 처지인데 여러분들이 머리로 목회한 거야. 한마디로 깨만 살살 부린 거야. 정말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잠자지 않았던 거야. 십자가의 잠을 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버려. 저 목사님은 직업적으로 목회한다는 걸 다 알아버려. 다시 말해 저 목사님은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려. 그러니까 왜 저런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성도들은 나를 보면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덩치도 크지만 나를 위하여 죽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필로 일어서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아담을 잠재웠다. 이 잠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예수란 말이야. 예수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의 신부인 신약의 교회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뜻이요. 아멘이요. 아멘. 이것이 예배소 5장에 오늘 낮에 말씀 상고한 그 말씀도 쓰였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 성경이 그렇게 설명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다른 길은 없어요. 깨 살살 부리고 머리 살살 굴린다고 목회 되는 게 아니야. 절대 안 돼. 이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적이요. 절대 안 돼. 인간은요 멍청한 인간일수록 고른 쪽에는 머리가 더 잘 돌아가. 절대 남한테 안 속아.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멘, 나는 이 영혼을 위하여 죽으리라. 예수님도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죽었다면 나도 이 영혼을 위하여 죽으리라. 그러면 그 상대방이, 성도들이 목자를 볼 때에 충동을 느껴. 난 저 목사님을 위하여 죽어야지 하는 돕는 배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명을 내놓는다고. 아멘이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황순회는 하나만 저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저 2층에 있는 집사님들도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멘. 아멘. 그렇다고 2층에 있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다 금식한 건 아니에요. 다 금식한 건 아닌데, 예,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내가 한 개인을 위하여 금식을 하는데, 그런데 다 금식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자세가 성도를 위하여는 나는 죽는다 이런 가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눈빛을 보고도 읽어버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다. 눈빛을 보고 읽어버린다. 이것이 잠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다 배필로 일어서 버려. 할렐루야. 여기 춤추는 제 유민자 쟤도 마찬가지야. 너 일로 나와봐. 너 일로 나와봐. 쟤도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둘째는 목사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데 쟤도 못돼 빠졌습니다. 쟤도요 보통 못된 인간이 아닙니다. 보통 못된, 생긴 거 보세요. 어떻게 생겼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와봐요. 다 그래, 다 그래. 우리 성도들 다 그래요. 다 그래. 자, 봐요. 생겨봐요. 눈이 바락바락바락하게 생겼지. 누구한테 속게 생겼는가 봐요. 콩나물 한 개를 깎으려고 두 시간 버텼네. 두 시간 버텼는데도.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아예 딱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한테 있는 돈 말이야 전체 나한테 다 찾아왔어. 처음 준 게 나한테 그때 얼마 줬어? 4천만 원. 4천만 원 있는 거 다 가져왔어.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 또 가져왔어. 매달마다 자기한테 버는 거 지 생활비 빼고는 나한테 다 주고, 옛날에 직장에서 일해놨던 거 지금도 돈 나와. 근데 그 돈
옛날에 직장에서 그 TM에서 벌어놓은 돈, 그것도 매달마다 나온 돈도 전부 나한테 다 줘. 생명을 다 걸어. 아멘이요. 그 얘도 목사님을 위하여 이렇게 생명을 걸고, 우리 교회는 다 그래요. 저 2층에 있는 저 집사님들 다 그래. 황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얘만 그래. 우리 교회는 다 그래요. 그 황순님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얘도 나한테 느낌을 받는 거야. 나는 얘를 위해서 금식은 내가 한 적 없어. 그런데도 예,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아까 황순혜 집사님은 이제 목사님 금식을 하셨는데요. 저는 뭐 아무리 뭐 저한테 뭐 집을 사주고 뭐 사주고 뭐 해주고, 저는 그게 저한테 이렇게 생명으로 제가 느끼지 않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진짜 못됐어요. 아주 제가 정말 제 자신에 밖에 몰랐고, 제가 좀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내 자신만 먼저 남들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옳은 건 옳은 거고, 내가 판단해서 틀린 건 틀린 거고, 내 기준에서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냥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의 영적인 변화를, 내 자아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이제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짠 나타나는 요술쟁이처럼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께서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이제 저희 영의 아버지시니까 제가 투정을 많이 부렸어요. 그러니까 못됐던, 그러니까 내 자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묻어왔던 것들, 욕심이나 아니면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내 욕심에 내가 눌려요. 그리고 제가 또 시기도 많고요, 질투도 굉장히 많아요.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들보다 정말 짓불도 없는데, 솔직히 제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 못 가진 것 때문에요, 내 자신을 막 쳐요. 이제 이런 그 저 자아적인 이런 발견되는 것들을 정말 저희 목사님께서 앉혀놓고. 내가 금난교회 처음 집회할 때 진짜 돈이 없었어. 그 얘가 주는 4천만 원 가지고 금난교회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처음 집회할 때, 금난교회에서 처음 할 때 집회는 얘가 준 돈으로 한 거야. 했는데 그 이제 나는 얘한테 빚을 줬단 말이야. 감사하잖아. 감사하니까 어떻게 얘를 위해서 내가 갚아줄까? 이 생각을, 목자로서 부담을 갖게 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나한테 돈을 줬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돈으로 얘한테 갚을 수는 없잖아. 목사는 돈 은사가 아니니까. 그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을 줬으니 나는 영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 내가 얘한테 해줄 일은 다른 게 없더라고. 얘한테 영적인 것을 채워줘야 돼. 얘 영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길밖에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흥회 갔다 와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얘 사무실에 가가지고 또 얘를 교회로 불러서 1대1로 한 주일 동안 신앙을 점검하는 거야. 내가 돈 4천만 원 먹은 것 때문에. 사람이 돈 먹은 것만 부담스럽대.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삐진 사람도 많아요. 내 얘 때문에. 얘 하는 거야. 뭐, 유민자만 잘났다고 목사님 말이야.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죠. 난 그래도 소용없어. 나는요. 난 소용없어. 동남풍아 불어라요. 왜? 얘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면, 목자가 돈만 띄어먹고 이용만 해먹으면 안 되지 않냔 말이야.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이 목사님들도 안 한 1대1의 성경 공부를, 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영접의 원리로부터.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자아의 파쇄. 왜 사람의 자아는 파쇄되어야 되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근데 얘 성격이 못 돼가지고 며칠 못 가서 또 부르르 그래요, 또. 그러면요, 보통 같으면 내가요, 진짜로 이거 옛날에 발로 차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돈 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참 돈 먹은 게 무서운 거야, 사람이. 하나는 다음은 돈이 되니까 이게 참.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 딸내미 이상으로 얘를 집중적으로 내가 키웠는데 얘가 거기에 대하여 그것이 내 피를 먹는 거야. 어느 날 얘가 생각한 거야. 뭐냐면,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맞지? 아멘. 봐요. 이 못된 년도 아멘 하잖아. 우리 목사님 대단하는 거야. 나같이 성격 못된 사람, 100번 그냥 갈로 밖에 내놓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해도 그만이지만은, 이렇게 목사님 집중적으로 나를 가르치고 하는 거야. 얘가 이걸 확 먹어버렸어. 이것이 얘한테는 뭐냐면, 금식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내가 얘한테 죽음의 잠을 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눈물을 팍 흘려 한 시간을 울어요. 내 앞에서. 왜냐하면, 나는 목사님을 안 만났어. 난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도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잠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배필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사다.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아담이 이렇게 하와를 향하여 깊이 잠들므로 하와라고 하는 배필이 일어났다는 이 성경은 나는 사실 나중에 깨달았고, 이걸 나는 모르고도 그냥 그렇게 됐어요. 나는 이것이 목회자가 된 뒤로부터 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그때 첫 은혜가 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을 향하여 난 잠자는 원리를 성령의 본능으로부터 알아버렸어.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원리를 알았다고. 남을 향하여 희생하는 원리.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다닐 때부터 문제, 남의 문제를 놓고 3일 금식한 거는 다 셀 수도 없어. 다 셀 수도 없어. 다 지금 내 기억에 셀 수도 없어. 내 문제 말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내가 3일 이상 금식한 것은 다 셀 수도 없어. 이것이 바로 잠자는 거야. 그럴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배필로 일어서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할 때, 아우, 저 황선영 같은 거, 아우, 이 유민자 집사 같은 거, 우리 교회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천연이 여기 붙어 있어? 우리 교회를 안 오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얘가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분 배필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가면 말썽꾼 돼버려. 절대 배필 안 돼. 우리 교회 나한테 있을 때만 배필이 되지. 왜? 내 피를 먹었거든. 피를 먹은 사람만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들었고 나는 만졌습니다. 손뼉 준비. 아버지. 나는 보았는데 끝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어요. 빛을 바래요 예수의 모습으로 서로 달라도 색깔처럼 주와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찬송 온 능력 이제 나 받았어요 빛을 바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한 없는 주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 놀라운 능력이 이제 남았어요 빛을 바래요 예수의 이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눈주의 은혜 환영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운 능력이 되다가 빛을 바래요 주의 참 사랑입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되다 빛을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다 배필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다 잠자자 낮잠이요 죽음의 잠이요 어떤 대상을 놓고 그 사람을 향하여 죽음의 잠을 한번 들어가봐 아멘 그 옆구리에서 피를 한번 먹도록 해봐요 피를 마시게 하라 다른 사람 피를 마시게 하라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라고 성찬식을 하고 해도 예수의 피를 못 먹어요 성도들은 목자의 피를 먼저 마셔야 목자의 피를 먼저 마신 뒤에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마실 정신이 생겨 바로 손가락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 피 먹으세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은 예수 피 못 먹어요 성찬식을 해도 못 먹어 근데 목자의 피를 먼저 먹은 사람은 예수의 피를 먹을 길이 열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피를 먹이는 이 원리가 이것이 이게 훨씬 목회하기가 이게 더 편해요 오히려 봐요 돕는 배필이 없으면 살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들잖아 여러모로 그 힘드는 것이나 내가 성도를 위하여 피를 먹이기 위해서 힘드는 것이나 어차피 힘든 건데 오히려 이게 더 쉬워 이게 더 쉽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배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필로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배필 그래서 기도의 배필 할렐루야 따라서 물질의 배필 전도의 배필 사역의 배필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다 배필로 일어서십시오
다 배필로 일어서게 하려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마음에 가슴에 전이되냐.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라 그래. 이러한 생각이 성도들의 가슴에 확 쳐져 있대. 한 번 더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라 그래.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라 그래. 한 번 더 하세요. 사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라 그래. 사모님이 맨날 옷만 사오라 그래.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맨날 우리한테 화장품만 사오라 그래. 그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저 두 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그래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가슴이 젖어져야 교회도 일어나고 배필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딱 보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딱 보면요. 딱 보면 이래요. 아, 저 목사님 배필 없구나. 하, 목회하기 힘들겠네. 저 목사님은 생명되고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없구나. 아이고, 저 사람 힘들겠네. 그때 바로 이어서 난 뭐 생각하냐. 아, 저 목사님은 요령 피우는구나. 저 목사님은 영혼을 향하여 잠자지를 않는구나. 영혼을 향하여 잠자는 것이 한 번도 없구나. 내 눈에는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배필이 없는 이꼴 그 사람은 잠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잠자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는 거 간단해요. 교회 부흥하는 거 간단해. 간단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두 번째 장인 두 번째 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을 때 값없이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깊이 잠들어, 아담이 깊이 잠들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었다면 우리의 배필도 동일한 것이다. 우리의 배필도.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한번 보자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이 부흥시킨 교회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최자실의 피 때문에 그래요. 최자실의 피. 최자실 목사님이 저 불광동 대조동에서 그때부터 먹이는 그 피, 아멘. 그 피가, 그것이 순복음교회를 만들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결속력이 떨어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뭔가 은혜의 분위기가 약간 약해지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의 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전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아줌마의 영화를 틀어요. 할렐루야 아줌마 영화를 튼다고. 순복음교회의 결속력이 떨어질 것 같으면 돌아가신 분의 할렐루야 아줌마의 영화를 튼다고. 왜 그러냐? 그 최자실의 영화만 보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감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 이해되시면 아멘. 또 손들고 아멘. 따라서 피를 먹이자. 피를 먹이자. 잠자자. 살짝 잠들에 대해 깊이 잠들어. 깊이 잠들자.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시면 이제 배필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면 여러분의 사역도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날 위해 도와라 한다고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고. 너 날 위해 죽어 그런다고 죽는 것이 아니지. 너 날 위해 희생해.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사람은 사람이란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깊이 잠들면 사람은 다 목자를 위하여 죽으려고 나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을 도울까? 생명까지도 내놓고 모든 중심이 목사님 중심으로.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위하여 한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일어나요. 나서 주여! 다시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밤도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잠자는 원리가 가슴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른다고 또 내일부터 다 굶지 마시오. 그냥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잠자는 원리를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알아내야 돼. 그냥 멀쩡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내일부터 집사님이 하여 굶을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할렐루야.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아멘, 아멘. 82장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 찬송 부르기 전에 일로 한번 보세요. 나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한번 내어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나도 한번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잠이 든 것처럼 주님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요 말씀을 여러분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는 같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오. 그런 것 있다. 아유, 꽤 많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어도 다 내 배필이 안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도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답심리에서 개척회 일으킬 때에 어떤 분이 좀 무슨 문제가 있었어. 내가 기도원에 데려가 가지고 지는 밥 처먹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굶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요, 아이고, 기도 끝나고 병도 다 낫고 문제 해결 다 되니까 세상에 나한테 돈 20만 원 주고 다른 교회를 가버렸어. 20만 원 주고. 얼마 주고? 아이고, 더러웠냐네. 생각하면 이빨이 갈린다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그 당시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거야. 그는 나를 배신하고 갔어도, 그는 나를 돈 20만 원 먹고 떨어져 하고 주고 갔어도, 나는 지를 위하여 일주일, 4일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꼬박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지 병도 내가 다 고쳐주고 했는데, 그는 나를 배신하고 갔어도, 그렇지, 바로 그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 그렇게 목회하고 싶으냐? 그렇게 영혼이 좋으냐? 그렇게 영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너도 그런 마음이 너도 있느냐? 이것이 주님께 상달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녀는 나를 배신하고 갔어도 하나님이 상달되니까 주님이 기억을 하시고 엉뚱한 배필이 일어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꼭 나한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은 그것이 나에게 신앙 고백으로 연락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봐주시는 게 더 좋지.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아버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이 대신 누방나 떠내시려도 놀라신다고 사모하는 사람 어느 곳도 흑동산을 향해 함께 가시지 이 봄을 함께 갈 길 못 찾아 했으면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모든 천사도 반 저의 놀라운
혼지가 다시 오지 사는 저는 사랑하시는 내들을 믿어 아멘 예수님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아 오직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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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만약에 말이요, 성령의 나타남, 이게 지금, 우리 300만 생명공동체 이민족을 복음하자. 내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내가 그래 입으로만 나발나발나발 하면서, 실제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느껴지는 모습이, 정강 목사 저거 손 말아가지고 우리를 홀켜가지고 말이야, 이용해 먹으려고 말이야, 저래. 내가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청교도를 위해서 정강원 목사를 위하여 죽으려고 나서지 않죠. 여러분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이 청교도원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경제 갔냐? 주님을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내가 착각하는가? 정강원 목사를 위해서도 죽으려고 그래. 내가 착각했나? 착각했나? 내가 괜히 혼자 착각했나?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잘 아는 장경동 목사 보세요. 얼마나 설교 전에 텔레비 나와서 기똥차게 하지. 근데 여러분은 은혜만 받아도 장경동 목사는 안 죽으려고 그러냐.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 잘 보세요. 사람이요. 근본은 결국은 나한테 있는 어떠한 말재 주고 뭐고 소용없어. 은혜만 받지 장경동을 위해서는 여기서 안 죽으려고 그래. 정강훈 목사를 위해서는 죽으려고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피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려고 내가 이게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 테레비 나와서 막 그렇게 재밌게 온 삼천리 반도 금산을 웃겨도 재밌게 온, 온 나라를 들썩거리고 해도 장경동을 위하여 죽으려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청 앞으로 그러면 하나도 안 모여. 정강훈 목사 6월 6일 시청 앞으로 그러면 다 와. 아멘. 착각인가? 착각인가? 이것이 바로 참의 원리. 참의 원리라고. 아멘. 이게 참의 원리라고, 참의 원리.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능가해. 내가 결국은 이 민족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죽으려고 나서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시대의 영혼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그 다음에 좁혀 들어가다 보면 그 중에 하나 거기 걸려드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이론 가지고 안 되고 내 가슴에서 여러분에게 풍기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요령피한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로 이 시대와 민족과 영혼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하여 저 사람은 진짜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에 닿으니까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멘 그러니까 이 원리가 모든 곳에 다 통, 모든 곳에, 모든 곳에 다 통한다. 할렐루야. 이은영 사모님. 이은영 사모님 나한테 말한 거 좀 까발릴 테니까 용서하고 들어. 괜찮아? 까발릴 테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LA에다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사랑제일교회라고 개척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LA에 우리 오재조 총장님과 사모님이 사는 바로 오렌지 카운트 거기에다가 사랑제일교회 유퓨리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총장님 몇 달 됐죠? 이제 몇 달 안 됐죠? 이제 3개월? 네, 4개월. 이제 4개월 됐어요. 4개월 됐는데 4개월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던 그 목사님, 기관 목사 박영준 목사를 내가 거기다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다가. 그랬더니 우리 오재조 총장님하고 사모님이 누구가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는 그 신학교 자리가 서울로 말하면 압구정동 것 같아. 강남 핵심이야. 그 도시에.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 신학교 자리에 주일날은 학교 안 하니까 거기 안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뭐 한 달이면 뭐 그냥 하여튼 간에 한 달이면 그냥 수 없는 목사님들이 와서 빌려달라고 해도 총장님하고 사원에 안 빌려주는 거예요. 교회로 학교를.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빌려달라 소리 안 했는데 우리 총장님하고 사모님이 먼저 뭘 다른 데 얻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우리 여기다가 하세요. 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총장님하고 사모님이 장난감 삼아서 하던 교회 우리처럼 전략으로 목회 안 해. 그러니까 장난감 삼아서 하던 교회를 우리 부목사한테 교회 자체를 아예 물러줘버렸어. 그래서 물러줘버렸다고. 교회를 물러줬어요. 물러줬어요. 그래서 총장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아예 그냥 뒤로 물러앉으시고 박영준 목사한테 교인들 50명하고 빌딩하고 다 물러줬다고. 아멘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잘 커가고 있어. 가고 있고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꾸로 선교비를 나한테 붙여요. 그런 거 봤습니까?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500만원씩 한 달에 500만원씩 선교비가 와요. 청교도 말씀 위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청교도 말씀 이게 창세기 1장 이번에 이제 2장 하는데 청교도 말씀에 옷만 제대로 입어보세요. 지구촌 어디에 가든지 뒤집어져. 뒤집어진다. 개척한 지 세 달밖에 안 됐는데 선교비가 거꾸로 온다니까. 일로 거꾸로 와요. 할렐루야요. 그리고 내 동생, 여동생, 남편, 걔가요. 완전히 그냥 청교도 말씀에 획했어요, 얘가. 예? 박영준 목사요. 내가 설교하는 게 10%도 못합니다. 10%. 10%가 뭐야, 10%가. 아이고. 나는요, 잠자면서 해도 그보다 더 잘해, 나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하는데도 말이야. 듣는 사람들이 다 그냥 감전이 돼버려. 이렇게 청교도 말씀에 위력이 있어. 근데 오재조 총장님하고 사모님은 원조인 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박영준 거는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박영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지구에서 이런 말씀이 있냐고 난리여. 내가 보면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봐. 교회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교도 말씀 한번 이번에 아담과 하와의 원리. 아멘. 내일 내가 또 에덴동산의 4대 강의 원리를 2장 창세기 2장이니까 원리. 아멘. 아멘. 내일 또 내가 그걸 강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져. 뒤집어지는데 사모님이 하루는 나한테 오더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참 화났습니다. 그랬고 왜 화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는 여기 한국교회 와보니까 사모님 우리 집에 아침밥 먹으러 와서 내가 사는 걸 봤어. 내가 2층에 사는 걸 봤어. 내 사택 요 옆에 있잖아 바로. 사모님이 내 아침 총장님하고 아침 먹으러 와서 사는 걸 봤어. 세상에 대사랑길게 목사님이 세상에 이런 집에 사냐. 그런데 미국에 가 있는 박연중 목사는 내가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개척하면서 하도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내 밑에 있는 놈은 고생 안 시킨다 해가지고 좋은 집을 얻어줬어. 박영준 목사한테 내가 좋은 집을 얻어줬다고. 좋은 집을.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보니까 분이 나더라 이게. 뭐냐면 너의 당회장 정강훈 목사는 가보니까 사는 데를 그 쓰레기 같은 데 살고 복음을 위하여 새벽 2시까지 설교하고 하는데 너는 말이야 미국 와가지고 너의 당회장이 얻어준 그 한 달에 말이야 한 달에
2,300불씩, 2,300불씩 좋은 집을 얻어주고, 그리고 너는 낮에 잠만 퍼들어 자고 하는 걸 보니까 사모님이, 미안해 사모님 다 까버려서 사모님이 화가 나서 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거야. 박영규 목사 고생시키기로 내리라 이거야. 사모님이 내리라 이거야. 왜 목사님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왜 그 부목사는 미국에 그렇게 떠받쳐주고 세상에 미국에 왔던 벌써 1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만큼 안 산다 이거야. 그렇게 좋은 집 다 얻어주고 사모님이 나한테 와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는 고생해도 나는 그놈이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내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여동생 신랑도 사모님하고 똑같아. 입이 실룩실룩하면서 전화하면서 그래요. 어? 목사가 양심이 있어야지. 에?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다 그래. 그래 처박고 앉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어? 양심이 지가 스스로 내려갈 줄 알아야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내 동생도 말 안 해도 눈빛이 그렇게 하는 걸 얘도 느끼는가 봐. 그래서 한날 박영민 목사 전화 와서 목사님 도저히 나 여기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눈빛이 너무 따가워서 도저히 그래서 어떤 놈이 눈빛을 주냐 내가 그랬더니 글쎄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 목사님 동생도 그런 것 같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야 내가 사라고 하는 동안에 너 거기서 살아 담대히 살아라 어? 너 거기 산다고 씻는 년들은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얘가 전화에 대대고 울더라고. 이게 바로 피입니다. 이게 피입니다. 이게 아랫사람을 위하여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피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정강 목사 얼렁뚱땅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어? 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분노를 느낄 만큼 내가 걔한테 차도 다 사줬지. 미국에 가서 새 차 내가 다 사줬지. 예? 새 차. 그리고 그냥 막 아파트 그냥 아래 위층 있는 거 그것도 내가 다 사준 건 아니지. 새로 얻어줬지. 그러지. 그리고 개척교회 하는 사모가 직장 안 다니는 사모가 LA에서는 없다는 거야. 내가 저 산호세 가보니까 산호세 내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연합집회로 갔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한국교회가 그때 300교회 중에서 사모님이 일 안 하는 사람이 8교회밖에 없어요. 8교회. 300교회 중에서 사모님이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8교회밖에 없더라고. 산호세 내 그때 가보니까. 그러니까 사모님들은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미국 붕회하러 가면 집사람한테 말 안 들으면 나 여기서 뛰어놓고 간다. 왜냐하면 직장 다녀야 돼. 미국 사모님들은 다 직장 다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 박영준 목사 사모 이미라 사모는 미국에 가자마자 개척교회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일 안 시키는 거야. 호강시키려고 내가. 그래서 맨날 영어만 배우고 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주위에서 분노를 느끼는 거야. 왜 정강훈 목사님이 지는 죽기를 고생하면서 왜 저게 아래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하냐고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 사랑의 교회, 여기 사랑의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그 저기 저 오정연 목사님. 오정연 목사님 미국에 있다 왔잖아. 오정연 목사님이 사는 데보다 얘가 더 좋은 데서 살아. 오정연 목사님은 시민 아파트 살았대. 사모님이 그런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분노를 일으킨 거야. 사랑의 교회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도 시민아파트 사는데 무슨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말이야. 그렇게 떠받쳐서 사냐 이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보십시오. 다 피를 먹어야 돼. 피를 먹자. 따라서 피를 먹자. 이것이 바로 배필이 일어나는 원리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그래서, 근데 나는, 얼마든지 나는 사랑스럽고 내 새끼니까 좋아서 떠받치고 돈이 얼마든지 좋은 집도 얻어주고 난 그런데 이제 얘들을 좀 내리긴 내려야 되겠어. 왜냐하면 교회가 붕이 안 돼.
미국의 문화가 목사들이 말이야 그렇게 막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가 붕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내가 개보고 그래서 알아서 기어서 내려가라. 나는 계속 해주고 싶지만 네가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기어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잠자는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체득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기 사모님들 여기 육신적인 육신의 배필인데도 같이 사는데도 지금요 돕는 배필이 안 되고 사모님들이 말이야 목사님 말이야 가시나 일으키고 막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친 자기의 육신의 배필을 위해서도 한번 잠을 자보세요. 잠을 자시면 인간은 양심이 있어. 아멘. 일어납니다. 도움의 배필로 일어납니다. 아멘. 82장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면 주여 역사하여 나의 깊은 나의 속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나의 삶 어느 소라 어디부터 운동사를 향해 늘 함께 가시지 이 부분 길도 없이 길도 없이 고치는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대로 좋은 지혜가 필요하고 아멘 요조의 진리의 말씀 사랑하시는 내들은 그냥 막아주세요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함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아멘 주십니다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음성조차도 나의 찬송 오직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한마디를 하고 우리 기도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주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이건 예수가 죽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는 그것이 우리 주님 쪽에서 그것이 힘들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삼킨 바가 되어서 했을까 주님이 막 짜증나면서 에휴 내 정말 이게 어떻게 다 내가 이런 짓을 하냐 막 그렇게 짜증나면 했을까 사랑에 잡혀서 했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전이 된 사람은 아멘. 어떤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잠을 자는 것이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정강훈 목사가 26년 동안 사랑제를 이끌어오면서 1대1을 향하여 잠자는 사건, 뭐 황순애, 유민자 등등 다 뭐 소선홍 다 마찬가지. 내가 잠자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 그런 희생을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물으신다면 전혀 고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기뻐. 할렐루야. 금식도 기뻐. 힘 하나도 안 들어.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품에 안고 그 희생하는 것이 힘들어요. 기쁨이에요. 그거보다가 더 기뻐.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을 수동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잠자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주의 사랑에 붙잡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재미있고 좋은 거야. 오히려 더 기쁜 거야. 더 이 속에서 희열과 기쁨이 막 올려오는 거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절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거 잠자는 원리가 이것이 힘들다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생각하면 목사에 먹기 힘들겠네. 아이고 정말로 결국은 희생하라 그 뜻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이 내게는 다 기쁨이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면 그 자체가 그냥 편안하면서 문제 톡톡 털고 이렇게 자기를 막 이거보다가 훨씬 더 기뻐. 더 좋아. 할렐루야. 옆 사람 손잡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앞뒤로 다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기쁨에 취하여 해봅시다. 기쁨에 취하여 해봅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주님, 나도 한번 주님처럼 한번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영혼을 향하여 기쁨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번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